티맵으로 꿀꿀만 잡아보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데 여기 묵동에서 별내동 가는 게 4만 원에 떴네요. 뭐 이거 맞는지 일단 통화까지 해봤는데 맞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고객님하고 통화해서 지금 가고 있는데요. 여기 근처에 계신가 봐요. 그래서 지금 바로 출발해가지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차차입니다. 저는 투잡으로 대리운전 일을 지금 5년 5개월 하고 있고요.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낮에 아이들하고 유수풀, 그러니까 물이 이게 돌아가는 수영장이 있어요. 거기서 한 4시간 정도 물 담갔더니 확 기력이 빠져가지고 아이들을 당해내기가 힘들더라고요. 집에 도착해서 한 2시간 정도 잠을 잤던 것 같아요. 이제 부랴부랴 나와서 오늘 또 열심히 일해보려고 나왔습니다. 제가 오늘 마음은 쉬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 아이들한테 제가 또 뭔가 선물을 좀 해줘야 되는데요. 어떤 선물을 좀 해줄까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애들하고 약속을 한 게 있습니다. 내일 아침에 무언가가 도착을 하는데 그걸 제가 선물하기 위해서 오늘 열심히 일해야 되거든요. 고객님 안녕하세요. 대리운전 기사입니다. 예. 아, 예. 안양 호출하신 거 맞으세요? 예. 아, 예. 고객님 제가 10분 정도 걸릴 것 같고요. 예. 혹시 트렁크에 전동휠을 좀 실어도 될까 해서 여쭤보려고요. 자, 오늘 첫 번째 콜 안양 한번 가보도록 하고요. 안양 저희 동네에서 가면 대략 1시간 정도면 가거든요. 빨리 이동해서 바로 이어가보도록 하죠. 제가 평상시에는 좀 일찍 나와서 준비를 하는 편인데 최근에는 조금 황금 시간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휴가철에는 좀 일찍 안 나오고 아예 일찍 나와서 휴가지를 공략하거나 아닌 것 같을 경우에는 그냥 아예 그냥 9시 넘어서 충분하게 휴식을 취하고 나오는 게 오히려 더 재밌고 그 황금 시간대 타이트하게 딱 벌어들이는 게 저한테도 조금 더 요즘에는 맞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좀 늦은 시간에 나오게 되는데요. 아무튼 그 시간대 열심히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9시부터 1시 안에 타이트하게 빡세게 하면 좀 더 좋은 효과가 나오더라고요. 자, 여기 앞에서 바로 안양 가보겠습니다. 요금은 67,000원, 도착지가 동안구 갈산로. 어딘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1시간 정도 소요될 것 같고요. 바로 이동할게요. 10시 40분에 평촌센텀 퍼스트 아파트 앞에 잘 도착했고요. 요금 67,000원인데 7만원 주셔가지고 네 좋습니다. 여기 잘 왔어요. 자, 서비스 팁을 3,000원이나 주셨습니다. 자, 우선 분위기를 파악해 보니까 범계역하고 평촌역 사이에 대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쪽에서 대리운전 콜이 지금 나오기 시작하니까 거기서 또 올라가는 거든 내려가는 거든 한번 잘 파악해보고 탐색을 해보겠습니다. 뭐 보니까 딱 마음에 드는 이런 건 없는데요. 보통 여기서는 이제 의왕 삼봉 분포 이쪽이 대체적으로 많이 나오는 골이기 때문에 그걸 좀 피해서 좀 괜찮이 갈만하면 광주나 이런 데 한번 딱 걸고 한번 치고 나갔으면 좋겠는데요. 한번 잘 지켜봐야죠. 11시 대기 전까지 하나 잡았으면 좋겠는데 바로 한번 평촌역 쪽 그 다음에 범계역 쪽 중간에서 대기해 볼게요. 와, 12시가 넘었습니다. 제가 안양을 너무 쉽게 본 게 실수네요. 어느 정도 떴을 때 빨리 나갔어야 되는데 여기 와서 그래도 조금 중장거리 나가는 걸 받아보자 라는 욕심을 좀 부려봤더니 그냥 꽥인데요. 그래도 조금이라도 욕심을 부려보자고 계속 기다렸는데 결론은 뭡니까? 여기 예술공원에서 중랑구 묵동 가는 대리운전 콜이 하나 올라와서 잡았습니다. 티맵 대리운전이고요. 요금 47,000원에 보너스 8,000포인트 총 55,000원인가요? 이렇게 요금이 책정돼가지고 배정을 눌렀거든요. 그래서 고객님 여기 바로 앞에 계신 것 같아요. 여기가 그나마 진작 일로 올 거 제가 실수했어요. 여기서 아까 계속 올라왔는데 좀 빨리 이동해서 이동성이 좀 좋으니까 바로 여기 올 거예요. 좀 후회스럽네요. 자, 일단 중랑구 묵동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시간을 주겠지만 묵동 가면 집에는 갈 수 있겠죠? 자, 가보겠습니다. 묵동으로 이동할게요. 형님 어디 한번 내려드릴까요? 여기 밑에 이마트 24에서 한 번만.
아, 예, 알겠어요. 잠깐만요. 와, 돈의 맛이란 행복하다. 5만원권 좋습니다. 오는 길에 한 명 내려드려가지고 5만원 그냥 주셨는데, 뭐 오는 길 진짜 나오는 길에 앞에 편의점에 내려드렸거든요. 그래서 잘 도착하게 되었고 38분 정도 운행시간 나오네요. 현금 5만원 받았고요. 47,000원 콜에 보너스 8,000이니까 결국엔 보너스 11,000이 된 거네요. 운행 완료 진행해 볼게요. 먹골역 근처에요. 태릉도 바로 앞에 있고요. 여기서는 뭐 집에 들어가는 데는 좀 골 잡기 안 잡고 싶어도 잡을 것 같은데요. 여기 바로 앞에 왼쪽이 먹골역이니까 앞쪽에서 대기 한번 해보고요. 자, 뭐 아직 끝난 게 아니니까 열심히 해봐야죠. 더 벌어야 됩니다. 저 지금 이유가 생겨가지고 명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콜 키고 또 들어가는 콜 있으면 뭐 잡도록 하고요. 자, 대리운전 콜 상황 좀 볼게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고객님. 대리기사입니다. 아, 예. 불티나마트에서 별내동 요청하신 거 맞으실까요? 팀앱으로 꿀콜만 잡아보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데, 여기 묵동에서 별내동 가는 게 4만원 했던데요? 뭐, 이거 맞는지 일단 통화까지 해봤는데, 맞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고객님하고 통화해서 지금 가고 있는데요. 지금 이 근처에 계신가 봐요. 그래서 지금 바로 출발해가지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고객님 들리는 데 있으시죠? 동원사거리요? 네. 잠시만요. 아, 예, 저 뒤로 나가도록 할게요. 아,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객님. 조심히 들어가세요. 예. 오늘 운전했던 것 중에 가장 최고다. 와, 별내 4만원도 저는 좀 많다고 생각했는데, 거기에 만원까지 추가해가지고 5만원. 물론 이제 회원사거리 오는 길에 경유가 있어가지고 경유해드렸지만 저는 경유라고 생각하지도 않았거든요. 받을 마음 없었는데 이렇게 챙겨주시는 마음은 진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진짜 팀의 뿔뿔만 지금 열심히 한번 노려보고 있는데 아 좋네요. 자, 이제 집에 가고 싶네요. 여기 별내 호텔 더 메이 바로 앞이거든요. 이제 앞에서 대기했다가 편의점에서 음료수 한 잔 먹고 조금 기다려 볼게요. 아, 진짜 이거. 아, 안녕하세요. 아, 예. 대리기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어디에요? 거기 설빙 건물 맞으시죠? 계신 데가 지금 북해 1층이 북해 1층. 아, 예, 제가 5분 거리라 금방 가려고요. 네, 5분 거리. 예. 안녕하세요. 알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팀앱으로만 네콜을 지금 타고 있거든요. 다른 거는 제가 메인으로 빼놓지 않고 오로지 팀앱만 메인 앞으로 빼놓고 지금 팀앱에서 뜨는 콜만 잡아 돌리고 있는데, 양주 삼승동 저희 집 앞단지 가는 게 떴어요. 그래서 이거 가려고요. 자, 이제 고객님이 어디 계시냐. 오케이 일로 가야겠다. 출발하겠습니다. 오케이. 예, 들어가세요. 신랑 간대. 예, 형님 가세요. 조심히 가세요. 자, 버스 앞까지. 예. 차 삼승동 대강 로제비안 여기 도착했고요. 오늘 팀에 대리운전으로만 총 4개를 탔네요. 그래서 제가 다른 건 못 탔고요. 그냥 팀에 좀 괜찮은 것만 골라서 지금 타고 있었거든요. 예, 뭐 우연인지 아니면 뭐 다른 어떤 행운인지 몰라도 제 눈엔 그렇게 팀앱 대리운전만 뜨네요. 또 와중에 꿀콜도 두 개나 있어가지고 나름 좋았는데, 마지막 고기콜은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좀 준수합니다. 밀락동 3만원짜리도 있었는데 거쳐오는 게 좀 힘들어가지고 그냥 한 번에 오는 걸 선택을 했고요. 오늘 오전에 제가 할 일이 숙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번 거를 제가 어떤 거에 써야 될지 미리 계획해 놓은 게 있어가지고 이따가 오전에 택배사 가서 물건 수령하고 저희 아들하고 첫째 아들하고 할 일이 있어가지고 그 과정을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아마 아빠들이라면 제 마음을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공감대가 있을 겁니다. 이따 보시죠.
이게 뭔 거 같아? 이 안에 뭐가 들어있을 거 같아? 몰라요. 햄버거가 들어있나? 어? 한번 열어볼까 같이? 이야! 미니벨로 자전거 헐 와 이게 뭐야? 재밌는 거 들어있네, 그지? 요거를 끊어야 되나 봐. 여기에 뭐 부품이 들어있나 본데. 우선 안장 높이를 너의 크기의 높이에 맞춰봐야 돼. 앉아봐. 오, 다리가 완전 안다지. 그러면 이 의자를 최대한 낮출 거야. 너의 사이즈에 맞게 앉아봐. 어때? 편하지? 핸들 높이는 어떤지 봐봐. 핸들 더 낮춰줄까? 높여줄까? 좀 낮춰줘야 될 것 같아? 이 정도는 어때? 아빠가 보여줄 테니 같이 해보자. 여기 사이즈에 맞춰서 조여야 되거든? 이 사이즈? 요거겠지? 요거를 이쪽으로 돌려봐. 빡! 돌려. 껴고 눌러서. 어, 그렇지. 시계 방향으로. 아, 힘들어서 안 들어가네, 할 때까지. 그렇지, 잘했어. 요건 드라이버로 저기 조여봐. 여기, 여기. 반대편에서. 어, 돌려서. 그 반대 거. 아빠 손 잡고 있는 거. 어. 그거를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돌려봐. 어. 계속 돌려. 뒤에 차가 따라오면 불빛을 비칠 거 아니야, 야간에. 자전거가 있구나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야. 자, 됐지? 이렇게 쳐야 되니까. 네. 이 친구는 여기 들어가는 게 맞겠지, 이렇게? 네. 자, 여기서 일단 이 정도 조여놓고 돌려서 완전히 깔끔하게 마무리. 여기 최대한 자전거를 가까이 붙여봐. 여기에다가. 어, 가까이 여기 올려놔. 여기 바퀴를 올려놓을 수 있잖아. 그렇지. 바퀴를 거기다가 올려놓고 받침대를 걸고 다시 넣어봐. 어. 바람을 넣을 때는 요거를 스위치를 돌리면 이게 빠져. 요만큼 살짝 걸어놓은 상태에서 이 덧놉을 여기다가 꽂아. 그렇지. 꽉 눌러. 그리고 스위치 건을 당겨. 오! 써! 이것도 안 빠지게 잘 잠가줘. 이 상태에서. 어, 나중에 바람 빠지면은 얘 고무를 빼고 얘 스위치를 돌린 다음에 이 정도 걸어놓고 이걸로 살짝만 칙 하면 들어가. 프레스타 방식, 덧놉 방식 이거 써있지? 네. 이걸로 하는 거야. 이렇게 하고 고무 뚜껑 닫아봐. 저 스위치 돌려야지. 고거를. 어, 끝까지 돌려. 잠궈. 아니, 반대 방향으로. 어, 잠궈. 쭉 잠궈. 손으로. 어, 그리고 고무도 돌려. 끝까지 쭉 돌려. 더. 타이어를 만져봐. 단단하지, 안 단단하지? 좀 더 넣어야 돼. 살짝만 더 넣어. 됐어. 자, 어때? 기분이 어때? 기분 좋아? 예쁘게 잘 타? 응.